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세상은 자꾸만 내가 가진 모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모두 비슷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지요. 그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7가지 말을 내면에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에서 전합니다. 첫 번째, 내가 끝내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짐작하지 마세요. 제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은 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성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과 희망은 하나입니다. 두려움 없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모든 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만 바라보며 그걸 나의 언어로 세상에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이미 굳게 결심했다면 누구와의 언쟁에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남과 비교하면 불행이 시작되고 자신과의 비교를 시작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의 가능성을 더 믿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나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자신을 더 망칠 뿐입니다. 내가 가진 모양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나를 잃으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두렵지만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